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이 줄어들었던 호흡기 질환이 겨울 동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이 마스크 사용량이 줄고 개인 위생 관리에 소홀해진 데다 쌀쌀한 날씨, 또 미세먼지까지 우리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1, 2월 사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해서 영유아들 사이에서는 지난해부터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 같은 원인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갑작스런 천식 발작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또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 그럴 때는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감기라고 쉽게 여길 게 아니라 꼭 병원 가셔서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이 40세 이상의 흡연자가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호흡기내과 유성근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티마 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성근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즘 호흡기 괜찮으시죠? 요즘 환자가 괜찮습니다. 너무 많아서. 환자는 많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폐와 호흡기 질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특히 이게 쌀쌀한 계절에는 호흡기 질환 피해갈 수가 없는데 계절과 호흡기 질환이 관계가 있죠. 네, 있습니다. 환절기 때나 이제 차가운 공기나 건조한 공기가 많은 이제 겨울철 이럴 때 이제 호흡기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감기나 이런 병을 앓으면서 악화되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다가 감기나 독감 앓으면서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질환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답답해져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병명도 길고 이게 도대체 어떤 질환일까 생각도 길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질환이에요, 과장님? 예, 참 어렵죠. 이게 예. 너무 어려워요. 예,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제 일단 길고 천식하면 딱 짧게 쉽게 그렇죠. 이제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하면은 일단 말이 길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근데 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하는 것은 그 병명 안에 병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성이라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병이 진행해 왔다는 뜻이고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혔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기관지가 막혀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게 원활하지 않아지는 것이고 그게 폐에 생겼다고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 겁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그 병을 설명하기 위한 병명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워낙 흡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초보다는 그럼 전자담배가 낫겠지? 나 금연하려고 하는데 전자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연하려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로 전자담배가 좀 유해성이 덜한가요? 아니면은 아닐 것 일본 같은데. 담배랑 똑같나요? 이제 완전히 똑같다 아니면 더 유해하다 덜 유해하다 완전히 이렇게 나눠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이전까지 했던 연초는 오랫동안 사용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고 전자담배는 이제 사용한 지가 몇십 년밖에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변화를 아직 찾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를 보면은 이제 연초를 피웠던 사람과 전자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종인 폐기종이 비슷하게 생기더라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정도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담배는 다 안 좋네요. 근데 상태가 네. 어떻든. 근데 수십 년간 흡연하셨던 분들 어떻게 이거 한 번에 끊겠습니까? 뭐 이왕 버린 몸 어차피 버린 몸 이렇게 살 거야 내버도 이런 분들이 또 간혹 계시잖아요. 근데 같은 질환이더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병의 네. 진행 속도부터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도 오시면은 네. 담배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하면은 유과장 내가 나이가 이만이 먹었는데 이거 낙도 없으면 뭘로 사노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담배를 폈을 때 더 네. 빨리 나빠지는 것을 그걸 예전에 이런 연구를 보면은 이제 저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FEV 요인이라는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금연을 하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매년 이제 남자에 쓰는 66ml씩 감소를 하고 여자는 54ml씩 감소를 합니다. 이게 폐 기능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근데 금연을 했을 때는 남자는 30ml만 감소하고 여자는 20ml만 감소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감소 폭이 흡연을 계속 했을 때 두 배 이상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논문도 있기 때문에 흡연을 계속하면은 더 빨리 나빠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네. 확실히 대표적인 원인이 많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리면 아마 우리 흡연하는 분들은 귀를 쫑긋 좀 눈여겨 듣지 않을까 싶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좋은 질문 아닙니까?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침, 가래, 숨찬거, 호흡곤란. 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폐질환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천식 환자들도 천식도 그렇고 뭐 그냥 감기 뭐 다른 결핵 뭐 다른 폐암도 그렇고 비슷한 증상이 다 비슷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를 피면 젊었을 때부터 피워오다 보니까 기침, 가래가 계속 꾸준하게 있어 오니까 이게 병이 생기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담배를 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나이가 한 50대, 60대 돼서 생기는데 이제 그때 내가 숨이 조금씩 차오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숨이 차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더 들고 폐 기능이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표 증상 중에 기침, 가래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호흡곤란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증상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비염인데 남들 다 이렇게 코 막힌 채로 살아가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호흡곤란도 어느 정도가 돼야 좀 이게 병적인 건지 어떤 그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게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거는 수치를 딱 재면은 딱 얼마 이상 뭐 병이 어떻다 이렇게 딱 진단이 되는데요. 호흡곤란은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떠면 딱 숨이 찬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증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눴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호흡곤란 중증도 지표라고 해서 다섯 단계로 나눴습니다. 0점부터 해가지고 4점까지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눴는데요. 0점은 이제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숨이 찬 경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 아닌가요? 정상이죠. 네. 이거 0점이 정상이고요. 1점은 이제 빠른 걸음 아니면 오르막에서 숨이 찰 때. 근데 이거는 정상인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운동을 많이 안 했거나 뭐 노인이 이제 힘이 약해졌거나 이런 분들도 병이 없어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원래 괜찮던 사람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이제 이상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비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부터는 이제 비정상입니다. 이제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면
속도가 늘어지는 아하. 처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그러면 숨이 차서 쉬어야 돼요.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2점이고요. 그 다음에 3점은 100m만 걸어도 어이구. 아니면은 몇 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이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좀 심해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인지를 못할 수는 없고 대부분 다 인지를 해서 이때는 오시게 됩니다. 4점은 이제 숨이 차서 집에서도 나오지 못하거나 집에서 옷 갈아입는 것도 힘들어서 숨이 차서 행동이 힘들어지는 그 정도로 심한 단계를 이제 4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고 1점에서 2점 요 사이나 2점 이상에서는 이제 꼭 진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0점에서 4점까지 다섯 단계가 있다. 2점부터는 조금 이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 증상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검사가 이 폐활량을 측정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폐활량 측정법이라고 네. 해서 뭐 쉽게는 폐기능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뭐 이런 거를 진단을 할 때 많이 검사를 합니다. 이제 검사 기계에다가 숨을 최대한으로 해서 불어내고 들어마시고 해서 그 공기의 속도, 양 이런 걸 재서 이제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을 구합니다. 그런 걸로 기준으로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느 정도 맞냐 안 맞냐,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를 이제 진단하게 되죠. 이외에도 이제 영상학적 검사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다든지 네. CT를 찍다든지 이런 걸 찍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직접적인 진단이 아니고 검사를 해서 이제 폐기종 같은 거를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혈 검사라고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서 네. 이제 우리 몸의 산소나 이산화탄소 의 분압을 측정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런 게 있네요. 급성 악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입원 환자 중에 제일 흔한 증상이거든요. 그만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대부분 외래로 그냥 다니시는데 아주 안 좋을 때 입원하는 때 그 시점이 이제 급성 악화되어서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감기, 기관지염, 폐렴 이런 것이 같이 생기면서 기침이 많아지고 가래가 많아지고 네. 숨이 차지면서 환자분이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약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약은 스테로이드라고 해가지고 항염증 약입니다. 근데 이거는 길게 쓰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만 쓰고 최장 2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단기간만 쓰고 끊게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폐렴이나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생제도 같이 쓰고 물론 기침 가래가 있으면 환자분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약을 쓰게 됩니다. 네. 사실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인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나중에 폐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죠. 예. 예, 그만큼 이 폐암이 무서운 질환인데 이 폐암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연관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폐암이 생겼느냐? 네. 이건 확실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네. 제일 대표적인 게 흡연이잖아요. 그런데 네. 흡연은 또 폐암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겹치네요. 겹치지. 다른 유해 공기도 겹치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은 있지만 무조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이든 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겼다면 그만큼 폐에 영향이 갔기 때문에 무슨 물질 때문에 폐암도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일 것도 외양간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짜 해야 되는 게 폐도 뭐 한 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도 어떻게 보면 완치보다는 더 이상 뭐 폐가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일까요? 네. 이제 폐렴처럼 급성 질환은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처럼 만성 질환들은 흉터를 남기고 변형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이게 그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질환이 앞으로 안 나빠지게 막는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덜 불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나빠지게 하려면 원인 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담배하고 유해 공기 그런 걸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덜 불편하려면은 숨 쉬는 게 이제 편해야 되는데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를 조금이라도 넓혀주기 위해서 확장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를 이제 치료를 평생을 해야 됩니다. 낫지 않기 때문에 네. 평생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유해 물질을 피하고 양골 치료하고 운동하고 뭐 지속적으로 흡입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먹는 약을 더 선호한다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적어도 호흡기 질환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뭐 기관지 확장제, 흡입기 사용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환자분들 오면은 당연히 약 드린다 하면 먹는 약을 주는 줄 아는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흡입제 사용하라고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먹는 약 없네요. 먹는 약 없어요. 네. 먹는 약이 편하니까. 이제까지 맞아요, 먹는 맞아요. 약만 사용해봤기 때문에 무슨 기계를 사용한다는 게 어르신들은 낯설죠. 이제 낯설어서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흡입제라고 하는 거는 약을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서 숨 들어 마실 때 그 약이 딸려 들어와서 네. 작은 기관지 폐 안까지 들어가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은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은 위에서 흡수가 돼서 예. 온몸을 돌아서 폐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그 사이 온몸에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흡입제는 들어 마시면 바로 기관지 폐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네. 적은 용량으로 효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흡입제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피부과에서 바르는 피부약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흡입기라든지 약제 치료에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간혹 폐 이식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수술적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한정돼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중에 폐 용적 축소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폐 일부 중에 폐 기종만 이제 잘라내서 나머지 폐 정상적인 부분을 넓혀주는 수술인데요. 그거는 이제 폐 기종이 상엽 이제 폐 중에 위쪽 부분만 이제 국한되어서 있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폐이식 수술은 이제 아주 중증, 아주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공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공여자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환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금연입니다. 네. 금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연을 병이 없는데 하라고 하면은 이제 잘 안 하게 되죠. 빨리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흡연자들,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검사를 하라고 하면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흡연하는 40세 이상에서는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9% 이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진단에서 확인이 되면은 금연을 해야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금연. 금연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생겨서 이제 진단되었던 분들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환자분이 조금 덜 하다고 약을 중지했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급성 악화가 생기면은 갑자기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급성 악화를 막아야 되는데 급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지금은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이런 예방접종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감염성 질환을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외 공기 오염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중 유지도 중요하고요. 의외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체중 감소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 체중 감소할 때 근육이 빠지면서 호흡 근육도 약해지고 숨도 많이 차지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 지킬 점들을 굉장히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금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계획으로 금연 계획하셨던 분들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호흡기내과 유성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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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